여러분은 일본의 작가 쿠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을 뭐 아시겠죠?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 짤막한 내용의 단편 소설은 일본 전 열도를 감동시키고 울렸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여덟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은 한 운전사의 미망인과 그리고 두 아들의 이 세보자의 서글픈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일로 인하여 세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다 8명이나 다치게 하고 죽었으니. 근데 일본에서는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외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우동을 사 먹어요. 그러나 세모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우동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3명이 나눠 먹는 참 서글픈 이 장면을 보게 되죠. 해마다 섣달 금음이 되면 일본의 우동집들은 막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그냥 가장 바빠요.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회정이라는 식당도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가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근데 밤 10시가 되어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문이 열리면서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밤늦게 우동집을 찾아온 여자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선뜻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우동 한 그릇인데 괜찮을까요? 상냥한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얼굴로 그럼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니 바로 난로 옆에 가장 따뜻한 2번의 그 식탁에다가 자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장인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그런데 원래가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던 주방장 남편이 손님들의 모습을 보더니 아내 모르게 우동 반 덩어리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사람의 형색을 보고 야 참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동 한 그릇을 가지고 세 명이 먹을 것인가. 우동을 갖다 주자마자 모자의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국물이 너무나 따뜻하고 맛있네요. 엄마도 잡수세요. 그러자 둘째 아들 녀석의 젓가락으로 우동가락을 집어서 엄마 입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비록 한 그릇의 우동이지만 세 식구는 너무나 행복하고 쫄깃쫄깃한 우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먹고 이제 15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돈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구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키마시데 오메데이트 고자이마스. 이렇게 이거 한참 외웠어요 여러분 제가요. 자 그리고 다음 해 섣달 금음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10시쯤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 그 세모자가 북회점 우동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우동 1인분인데요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주인 여자는 상냥하게 작년처럼 2번 식탁으로 안내하고 주방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보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그리고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올해는 우동 3인분 그냥 공짜로 우리가 줍시다. 응? 안 돼요. 고개를 설레설레 젖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도리어 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우동집에 안 올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해처럼 둥근 우동 하나 반을 넣어가지고 삶았습니다. 그날도 세모자가 한 그릇의 우동을 나누어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주방에 있는 부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엄마 올해도 이 가게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우동집 주인 대위는 그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동값 1500원을 내고 가는 세모자를 향하여 주인 대위는 막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키마시데 오메데이토 고자이마스. 하이크하이크 하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 우동값이 이제 200엔으로 올랐어요. 그러나 다음에 섣달 금음날 10시가 될 무렵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150원으로 다시 바꿔서 걸어놨습니다. 그분들이 올 줄을 알고. 그날은 10시 반이 10시 반이나 되어서야 세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 괜찮으겠죠. 우리는 2인분을 시켰어요. 그럼요. 주인 아줌마는 2번 식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보, 우동 2인분. 남편은 끓는 국물에 이번에는 우동 세 덩어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동을 함께 먹는 세모자의 밝은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너희들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잖아.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 나머지는 우리가 빚을 얻어서 지불을 했단다. 그리고 그 빚을 매월 갚아갔던 거야. 그런데 실은 그 빚을 오늘 다 갚을 수 있었어. 그동안 형은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동생은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주어서 엄마가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게 되었다. 너희들이 너무나 고맙구나. 자랑스러운 아들아.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도 신문 배달을 계속 할래요. 엄마는 아이들의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정말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지금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동생 준이가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서 일본의 전국 글쓰기 대회에 나갔는데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형이 동생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사고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위하여 보험금으로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관신문을 배달하였다. 다 읽을 순 없어요. 중량하고요. 대신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은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나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작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그러던 중에 재작년 12월 30일 밤에 우연히 한 우동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국물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리에게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나눠 먹자고 말했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는 우리가 귀찮을 텐데도 주인 내부는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에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우리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해주는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지지 마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후 작년 섣달 금음날에도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그때도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인 대부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나도 우동 가게를 차려 힘들어 보이는 손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 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주방에서 듣던 두 부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싶지만 통곡을 할 수가 없어. 한 장의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연신 닦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요, 막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게 남진 양님 불러야 한대. 아무튼 아니요,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막 그냥 연신 흘러넘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후 12월 31일 밤 10시 30분 무렵에 10년 후
세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모자의 모습은 생략합니다. 저 우동 3인분인데요 괜찮을까요?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 날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우리 세 가족은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국가고시 의사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내년 4월부터 삿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공부하여 교토의 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삶 가운데 최고의 사치스러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북해중 우동집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여주인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2번 테이블 이쪽으로 앉히면서 여보 2번 테이블 우동 3인분이요. 그때 주방장으로 있었던 이 남편은 눈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국물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동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짧은 단편 소설이 일본 열도를 눈물로 강타하였고 국회 회의장까지 낭독하며 감동의 눈물을 국회의원들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글을 읽어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발 읽을 글이 없다면요 이 소목사의 시라도 좀 읽어줬으면 서로 싸우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동집 주인의 그 따뜻한 연민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베푼 긍휼 어린 마음과 행동이 위대한 인간 승리 위대한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구리 료리에는 측은지심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연민과 긍휼의 힘이 이토록 위대한 인간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설을 통하여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따뜻한 위로의 유동 국물이라도 건네줘야 할 때입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가사를 좀 죄송하지만 바꾸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대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대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튀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그대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그대 우동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우동이야. 우동이라고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이죠. 나는 너의 우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정한 긍휼의 주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막 여기까지 야 소목사도 뭐 유행가 부르고 뭐 소설 얘기하고 천만의 말씀. 진정한 긍휼의 주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실 때도, 약한 자를 보실 때에도, 누구들을 볼 때마다, 병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35절로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요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음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신 거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 영어로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씀과 파스코의 복합어요.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여러분 그 뭡니까 마음의 갈등을 가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요 우리를 그냥 물끄러미 저것들이 지금 예배 보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요. 야,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세상에 교회 나가지 못하는 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진짜 조심함이 현장에 와서 또 10%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물끄러미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그 연약함을 대변하고 계신다는 거요.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내가 육신으로 가서 육신으로 삶을 살아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도 죄는 없지만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겪어봤지만 저 연약한 백성들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간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저들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러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저기 나와 있는 저 현장 예배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저들 곁길로 빠지지 말고 천국 오는 이날까지, 천국 오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부를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사는 사람이요, 긍휼이라고 한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내장이 막 흔들렸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고 대장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연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긍휼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변하고 계신다는 거요.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면서요 잘난체하고 뻐기고 살 나도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나도 보면 내가 어떨 때 보면 좀 잘났어 보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 서목사의 기도의 우선순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저 어릴 때부터 우리 권영관 장로님처럼 막 아주 겸손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이 오버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한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 뭐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연민과 긍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연민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의 감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상막한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의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몰랐던 맹자도 측은지심을 강조했어요. 왕도 백성을. 모든 고을의 수령도 이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이게 그래서 정약용도 여러분 복민심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그 무궁한 긍휼과 그 뭡니까 동정의 은혜를 받았던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내 영혼에 우동 국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죠. 구약에서는요 긍휼을 라함, 캄과 함의 사이입니다. 라함, 그러니까 이 라함 해줘야 돼. 이게 히브리어를 많이 하다 보면 막 가래침이 나옵니다. 라함. 그래서 이 라함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레헴에서 나왔어요. 레헴 이게 뭐요?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 여러분 자궁은요 여인의 몸에 잉태된 아기씨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뭐 엄마가 뭐 밥을 먹든 못 먹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우리 딸을 그냥 가졌을 때 뭐 그냥 밥을 못 먹으니까 뭐 얼굴에 막 핏줄이 다 보여서 막 광대 빼고 눈을 쑥 들어가지고 꼭 머리도 길었고 막 약간 좀비같이 막 못 먹으니까 그래 못 먹이죠.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의 그 자궁은 엄마의 뭐 벽 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빨아다가 우리 현이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뭐요? 자궁. 이게 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레헴이란 말에서 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 야훼 라함 하면은 이게 뭐냐? 야훼 라함 하면 이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자궁, 엄마의 자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까짓 아픈 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할 따름이지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이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격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막 진노를 하셨어요.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좀 이럴 때는 무서워. 진노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격길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때리셨지만 마음으로는 우셨어요.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치근하고 불쌍하게 보여서 그만 펑펑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나쁜 짓 하면 그냥 엄마가 아빠가 때리 그리고 막 그 아들이 불쌍해서 막 끌어안고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한 손으로 때리시고 한 손으로 싸매시며 그 상처 자국을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신 선지자가 구약의 호세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이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 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채찍질하는 거 이거 본심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때리겠어요? 격길로 가지 말라고 사랑해서 파멸의 구렁텅이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렸어. 그리고 찢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본심이 아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때리시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나도 많이 맞아보기도 했어요. 고집 피우다가. 그런데 한 손으로 우리를 때리셨지만 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매맞은 우리의 상처 자국을 당신의 눈물로 닦아주시면서 긍휼로 때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프로디걸 갓 당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때리시고 어루만지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긍휼하심은 하심이 말이죠. 우리 주의 긍휼하심은 한량없이 넓고 깊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대의 백성들아, 야, 내가 너희들 가끔 때리고 찢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었어. 너를 때렸던 채찍은 나의 본심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사생자여 어부다 아들이라면 내가 아내.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의 생명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너 파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지옥의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
너는 나느냐. 여러분 사생아는 때리지 않는데요. 성경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친아들 그리고 진짜 아들에게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힘드십니까? 다 힘들죠.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나도 이렇게 꽉 채운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드문드문 아이 그나마 옛날에 2, 30명 안 채우고 설교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이고 당신은 사치스러운 소리 한다고. 그래요, 다 힘들어요. 교회라고 뭐 넉넉한 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아프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수술도 받고 참.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 특별히 코로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재앙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도 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재앙을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인류는 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만의 극치를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성을 절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화이자 모더나 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완비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맞고도 말이야 죽은 사람도 있고 맞고도 병 걸린 사람도 있고. 야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참 교회를 향해서는 뭐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도행전의 원형적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그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어요. 복음도 너무 정형화되어 설교 전달하는 것 자체도 너무 굳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형적 초심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이 코로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본질적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에게 사변적인 말씀이었는데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감염병 시기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교도들은요 전염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그냥 뭐 가족이고 친구고 다 버리고 필요 없어 거리로 내쫓아버려서 자기를 살려고. 그리고 거리에서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그 나뒹구는 시체를 오물이나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땅에 묻어줬어요.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시들시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물만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에 케어를 하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망률을 그냥 다 지워준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이교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거요. 아, 참 종교사학자인 로든이 의하면 그때 로마의 40%밖에 공인이 됐어도 40%밖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병이 지나가고 나서 350년 60년경이요 80% 90%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교회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자와 칼빈을 중심, 칼빈이 먼저 나와야죠. 칼빈과 베자를 중심으로 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당연히 뭐 예배를 지키죠. 소수 예배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찾아가서 심방하는 일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신방을 거부해 흑사병이 두려워서 신방을 거부한다.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졸리는 사람은 졸음병에 감염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방뿐만 아니라 아예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도 강제로 격리 조치를 했어요. 이 진짜 이야, 나 이게 총신대 사 교수님들로부터 내가 여러분 제가 용역을 줘서 이것 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요, 건강을 위하여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 조치를 했어요. 누가? 칼빈이. 이런 사람을 코런틴, 즉 격리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감염병을 막기 위하여 안전한 곳에 교인들을 대피시킨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목사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들이 안부를 물으면서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웃들에게 영혼의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도 허들링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허들링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그랬어요. 가톨릭의 사제들은요, 뭐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제들이 강제로 막 교인들을 성당으로 막 모여서 모여야 된다고 신앙의 힘으로 이기자고 말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근데 예배만 잘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놈의 집단 감염의 거점이 되어버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사제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칼빈과 베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예배를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교인들과 시민들에게 허들링을 내주는 거요. 육체의 건강도 그들은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네바시 당국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요. 그리고 시민들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불붙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요, 이제는 신교 개신교로 막 몰려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회나 서울교회나 할 것 없이. 그럴 때 서로가 격려하고 허디능을 하며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서로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런 내부적인 허디능을 한 후에 다시 시대와 사회와 국민들을 향해 허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따뜻한 영혼의 그 우동 한 그릇을 주면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어요. 확진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일부 언론이 뻥을 쳤어요. 교회를 오해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교회 이러한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서 자율 방역을 하고 선제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예배의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이걸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 작년 이맘때부터요. 그래야 우리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영혼의 우동 한 그릇을 섬겨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총회장으로서, 한교총회 대표회장으로서 이런 선도적인 뭐 누가 가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제가 제 길을 가고, 그리고 제가 한국교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으로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다시 이제라도 긍휼히 섬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한없는 연민의 눈빛으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오해를 풀기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들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는 허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뜻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보시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추수할 곡식이 저렇게 희어졌는데 말이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라. 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간접 화범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추수할 일꾼이 많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우동한 그릇을 주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SNS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내줘 우동한 그릇을 얘기해도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3.1운동 때처럼 여러분 근현대화를 일으켰던 우리 한국계 초대교회 선진들처럼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아픈 멍든 가슴을 위로해주는 교회가 될 때 드디어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번 명절에도 내 영혼에 우동 한 그릇을 전달하십시다. 그러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진 장로님 열심히 방송 나가시는데 방송에서 종교 편향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감성으로 예수님 전하시고요. 세된 교회 홍보 장로님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좀 어떻게 집회를 다니신지 모르는데 열심히 다니시면서 우리는 참새는 죽어도 째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그 서울역 모리아교회를 통해서 거기 저 뭐죠 노숙자들 또 쪽방촌에 사는 분들 떡국떡이 필요하다고 요즘 넉넉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 맨날 뭐 나한테만 붙잡고 그래서 아, 내가 우동 생각이 나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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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예.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변호하고 대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의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이웃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거라 나의 긍휼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연민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동 한 그릇 이 우동 한 그릇은 내 영혼의 우동을 말합니다. 나의 동정 나의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